사람이라고 또 그거? 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국 스매싱자랑 운영진 송범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 오랜만에 또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 슬기 코치입니다. 이렇게 대단한 거물급 스포스타를 모시고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떨립니다. 저도 지금 너무 떨리는데. 아, 이런 식으로 연기하는 거예요? 아니, 네. 요즘에 저도 테니스를 배우고 있는데 그 머드리 TV 이영태 감독님 구독해가지고 네. 맨날 보고 챙겨보고 이제 공부도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이영태 감독님을 소개해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머드리 TV 이형택이라고 합니다. 오리온 테니스단 감독도 맡고 있고요. 뭉차의 찬다에서 골키퍼 역할을 하고 있는 이형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래도 모셨으니까 제가 감독님 소개를 짧게나마 준비를 했습니다. 감독님은 1998년 방콕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셨고요. 네. 2006년 도하 아시안게임에서도 또다시 금메달을 따셨고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 남자 국가대표 선수로 출전을 하셨고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도 출전을 하셨고 세계 테니스 남자 단식 복식의 100위 안에 입성하는 실력을 가진 거물급 대한민국 테니스 레전드 선수이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오리온 테니스단의 감독님이시자 이영택 테니스 아카데미의 원장님이시자 구독자 12만에 너무 부럽습니다. 구독자 12만의 머드리 TV의 주인 그러니까 이영택 감독님. 아예 감사합니다. 배드민턴 또 촬영을 또 같이 또 한 적이 있어서 야 배드민턴 너무 잘 치시더라고요. 제가 속된 말로 달렸습니다. 범진 네. 오빠한테? 네. 그날 한 번의 인연으로 채널에 꼭 좀 나와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저희 채널의 취지를 말씀드렸더니 한 걸음에 달려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처음에 그 배드민턴 하시는 채널이라서 배드민턴 뭐 대결을 해야 되나 그랬었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했어서 그게 아니라 서브입니다. 테니스로 하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예. 그냥 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뭘 달성을 해야 뭐 하는 겁니까? 기부를 하는 겁니까? 이거. 우리 동네 예체능에서 186km에서 그 서브 스매싱 속도를 기록하셨습니다. 아, 그 우리 동네 예체능 할 때는 한참 한 10년 전이어서 지금은 아마 좀 많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은 예, 뭐 나이도 뭐 예. 3자에서 이제 4자로 넘어갔고 이제 5자 이제 가까이 가고 있거든요. 예. 165 정도. 165요. 오, 그거는 좀 해볼만하죠. 예, 165 정도. 예. 그러면 도전을 해서 미션에 성공하시면 감독님이 원하셨던 대로 장애인 테니스 그 단체의 감독님 네. 성함으로 감독님 이름으로 기부 나눔 활동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못하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까? 못하면 저 아무것도 그러면 기부 못하는 거죠? 감독님과 가족분들 쓰실 수 있을 만한 그죠? 그것만 주시는 거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성공하시리라 믿습니다. 아 이게 제 채널에서는 그렇게 부담이 안 되거든요. 이게 남의 채널 할 때가 이게 부담이 좀 더 많이 되네요. 예. 슬기가 몇 킬로 정도 나오는지 한번 봐주시고 그러니까 궁금합니다. 근데 셀 것 같아요. 배드민턴 선출이 아니면 원래 연습을 그렇게 못 넣거든요. 요렇게도 못 넣어 원래. 서브가 쉽지가 않습니다. 한 몇 개월 배워도 일단 이게 그러니까 이게 한 100킬로 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감독님이 뭐 요 정도만 조금만 고치면 뭐 조금 향상되겠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원포인트 레슨도 우리가 네. 염치 없지만 그래도 슬기 한번 드리고 너무 영광이죠. 그리고 한 다섯 번 정도만 슬기가 빠르게 하고 네. 주인공이신 감독님의 스매싱을 한번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4개월 된 슬기가 한번 네 알겠습니다. 자 서브 한번 보여주세요. 서브 예. 일단 저 감독 뭐 폴트 이런 건 상관없이 최고 속도만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네, 스피드로만 오! 143! 143! 이야, 이게! 132! 야, 이게! 원래 선수들도 저런 거 있잖아요? 힘들어갑니다, 원래. 힘들어가요. 네, 써보고 저거 쳐다보거든요. 와, 130! 저! 아, 토스가 너무 옆쪽으로 돌아갔어.
감독님 두 번이 남았는데 네. 슬기가 뭘 고치면 감독님 보시기에 140이 넘을 수 있을까요? 약간 토스가 이렇게 좀 벌어져요 이쪽으로. 네.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벌어지면 그만큼 힘을 못 받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좀 붙는다는 느낌? 저 부산한테도 네. 이렇게 떨려가지고 네. 토스가 잘 안 돼. 맞아요. 토스가 제일 어려워. 그럼 두 번. 좋다 이번에. 오! 아 이번에 좋았어요. 아 걸렸습니다. 딱 우리가 딱 보면 토스가 이번에 좋았어요. 어 지금 오! 어 지금 오! 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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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5. 한 두 개만 더 하면 50 넘을 것 같아. 어 근데 원 포인트 레슨으로 올랐어. 진짜. 아 토스가 지금 너무 좋았어. 두 개 더. 아 욕심 역시 운동 선수 욕심. 아 멀었어. 143. 조금 멀었어요. 마지막 기회. 힘이 빠졌어. 좀 멀었어, 멀었어. 두 번 안 했으면 아까 완벽한 아! 성공이었는데. 그 편집해 주세요. 45로 할게요. 45. 145면 이거 내가 160 한 20kg 정도 이렇게 차이 안 나면 좀 그런데. 네. 네. 저도 좀 몸을 좀 풀게요. 네. 몸 풀는 정도라고? 야, 이거 167이라 그랬나요? 네. 167 안 나오겠는데? 아! 아 이거 큰일 났는데? 아 이게 기계마다 좀 다릅니다. 얘, 아 얘가 좀 짜네. 여기서 오! 10번 하겠습니다. 10개 정도? 네. 예 알겠습니다. 그 전에 뭐 들어가면 그냥 끝나는 거죠? 예, 네. 예, 스톱하겠습니다. 제가 170 한번 해보겠습니다. 170. 오! 3kg 정도 이거 엄청나게 큰 거거든요. 오! 170. 170 되면 초면이지만 하이파이브 하고 이렇게 허그 인정해 주십니까? 예. 자, 170이요. 네. 화이팅, 화이팅. 아, 이제 170만 이게 쉽지 않은데. 도전! 아! 64. 164. 시도가 갈수록 체력이 떨어져서 됩니다. 네. 네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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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와! 두 번 만에! 와! 두 번 만에! 와! 들어갔어! 와 대박! 아니 얼마나 되십니까? 바로! 그러니까! 그러면 최고로 한번, 최고 속도로 한번. 14? 네. 야 나도 이제 무슨 생기네. 175! 감독님, 요걸 그대로 두고 과연 4개월 배운 슬기가 서비스 리턴 할 수 있을까요? 방금 이 속도 이거 못할 거예요. 그러면 아 해볼래요? 네. 아 그러니까 아예 배드민턴이 사실 더 빠르잖아요. 한 세 번 중에 한 번을 리턴을 성공할 수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정확한 스윙이 안 됐습니다. 스윙 한번 해봐, 승기야. 오! 오! 두 번만 시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오! 아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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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 저희가 아 예 이쪽으로 넘어가서 근데 금방 올라가실 것 같은데 그 서브 하나 가지고 아 진짜로 거짓말 아니고 감독님 정말 거짓말처럼 아, 네. 여기 계신 분들의 응원의 박수를 받은과 동시에 바로 목표 수치도 상향을 해서
바로 성공하셨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참 운동선수는 이 팬들의 박수, 응원, 아 이걸로 그죠? 네. 그걸로 또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아, 저도 오랜만에 이렇게 또 서버 이렇게 스피드를 한번 재봤거든요. 다시 한번 제가 한 170대는 늘 수 있다 달성했으니까 제가 또 원하는 곳에 큰 소리를 좀 치면서 네. 제가 큰 소리로 얘기하겠습니다. 장애인 테니스 단체에 예. 이영택 감독님의 이름으로 오다모다 샴푸를 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아, 고맙습니다. 네. 아,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한번 이렇게 낯선 채널에 네. 저 선뜻 나와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아이,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아,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영상의 가장 큰 수혜자, 가장 큰 설레임과 기대를 가지고 와서 지금 저의 그 테니스 팬인 이영택 감독님이랑 이렇게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떨리고 그 공을 또 받아보고 한 게 지금 약간 꿈만 같은데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감독님의 넓은 마음으로 정말 네. 좋은 콘텐츠 네.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다음번에 또 뭐 할 수 있으면 예, 배드민턴으로 그때는 오! 예, 제가 한번 또 호되게 또 한번 당해봐야 오! 되겠죠. 예. 감독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 예. 영상 종료하도록 고맙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아, 나중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